다음 소식입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빠듯한 공사비에 맞춰 안전관리비도 줄이다 보니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이를 감안해 소규모 현장에 맞는 설계 기준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충남의 군 지역 공사장에서 호환블록 아래로 인부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또 2월에는 굴삭기 작동 이상으로 운전자의 몸이 동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곳 모두 5억 미만의 작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장치가 미흡한 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충남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22명 가운데 공사비 50억 미만인 소규모 현장이 16명, 73%를 차지했습니다.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입 비용도 적어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와 연동해 산정되는데 관급 발주 50억 원 미만은 1.2%, 5억 미만은 1.85%로 이런 규모에서는 제대로 안전 유도원 한 명 세우기 어렵다고 업계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3개월짜리 공사나 5개월짜리 공사나 모든 것들이 실상적으로 안전 유도원을 한 3-4일 정도 배치시키면은 그 안전관리비가 다 소진될 정도로 금액이 적다라는 얘기죠. 안전을 강화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소규모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사 현장 설계 기준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신호 유도나 장비 공간 확보 등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단가를 산출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격화한 겁니다. 그러나 충남도 점검 결과 시군에서 실제 소규모 현장 설계 기준을 적용한 비율은 48.5%에 그쳤고 특히 부여군과 당진시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충남도는 안전 관리를 강화한 설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신호수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등한시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적정한 대가도 지급하고 적정한 품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안전관리비를 줄이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를 즉시 문책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